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9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게 벌써 99번째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회 특집을 또 비장의 무기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죠. 매회가 그냥 특집인 거예요. 매회. 오늘 아침에 내가 조금 나무랐다고. 네. 벌써 댓글이 김프로 왜 정프로를 나무라냐. 거기에 힘을 받아서. 네. 항상 우리는 뭐 35회든 99회든 103회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늘 여러분께 최고의 퀄리티로 알겠습니다. 찾아뵈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 첫 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유, 좋습니다. 네. 사실 저희 그 신과 함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푹 빠지셨던 이유가 이 다양한 전문가, 어디에서도 못 들어본 이야기, 이런 거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약간 좀 주식 이야기라든지 이쪽은 너무 좀 쏠려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99번째 시간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아마 다른 어디서도 쉽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프로님은 마이크로바이옴 뭔지 모르시죠? 마이크 뭐 뭐라고요? 제 마이크의 얘기나 좀 잘하고 마이크로바이오를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바이옴. 옴? 옴. 예, 오늘. 옴. 옴. 우리 저 두 형님들. 그런 걸 우리 99번째 청취자분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또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미생물학자, 그리고 또 오늘 미생물 얘기예요? 미생물 얘기입니다. 예. 짐작해서 마이크로가 작다는 뜻이잖아. 바이옴도 또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요. 또 관련된 기업 천랩이라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 직접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직접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서울대 이런 것부터 좀 강조하지 말아주세요. 컨텐츠로 승부합니다. 서울대 권위 이런 거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은 국립대끼리 왜 그래요? 아, 정말 우리나라 이 서울대 너무 학벌주의가 심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S대로 가겠습니다. 예, S대로. 예. 제가 S대 예. 네. 80%를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랩의 20% 일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학자, 네, 아직도 현직 교수십니다. 네, 현직. 교수를 하고 있어서 투잡 교수님. 네,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네. 그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합니까? 아, 규정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 교수들이 사회에 나가서 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네, 좋은 네, 일을 하라고. 4대 보험을 서울대에서도 떼고 천랩에서도 떼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뭐 많이 떼니까 약간 자신 없으신 거 같은데. 양쪽에서 국민연금도 양쪽에서 내고 네, 산재보험도 네. 양쪽에 가입해 계시고. 네. 네. 자, 일단 뭐 제 이름은 소개를 안 한 것. 아, 그렇습니까? 빨리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천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천종식 대표님이죠,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천랩인 거죠? 예, 예. 제가 회사 만들 때 예. 예, 좀 책임감 있게 한다고 이름 붙여가지고. 예. 혹시 안랩에서 힌트를 딴 건 아니죠? 안랩 천랩.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러네. 예, 안철수 안랩. 예, 전혀 카피한 거 아닙니다. 아, 나중에 또 뭐 정치하신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우리 천종식 대표님 네. 그리고 교수님이시죠, 미생물학자. 일단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네, 네. 요거는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은 진짜 많을 거예요. 나도 솔직히 처음 들어봐. 저도 사실은. 바이옴. 네. 이거 뭐 새로 만드신 단어야, 아니면 원래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네. 일단 단어 자체는 이 마이크로브라는 이제 미생물이라는 뜻이고요. 바이옴은 생태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태계. 미생물 생태계 이런 뜻인데. 아마 미생물 생태계가 그럼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사람 몸 안에 있어요. 네. 또 몸 바깥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피부도 미생물 생태계가 있고 입 안에도 있고 소장에도 있고 대장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몸 안에 혹은 몸 밖에 있는 그 미생물 생태계를 네. 연구하셨고. 네. 그래서 그걸로 뭔가 사업화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 미생물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에.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져가시면 훨씬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건강하게 사는 법, 네.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네. 그 기본적으로는 네. 사람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랑 살고 아 그렇게 사는 거 미생물과 같이. 아 우리 정영진 대표님이 부인과 사는 건 공생 관계는 아니잖아요. 한쪽이 떠나면 떠날 수도 있는 관계. 아 한쪽은 죽지 못해 살고 있죠. 아이고, 그 어느 쪽이? 아 그거는 이제 기생이라는 관계로 생물학에서 표현하긴 하는데 네. 예, 또는 상리 공생이라고. 근데 실제로 사람은 공생체거든요. 네. 함께 살아야 되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생물학을 배울 때는 미생물이 우리한테 얻어가는 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거를 이제 그렇죠. 장에 있는 미생물이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무슨 착한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이익을 주는데 얘네들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투도 배웠고 지금은 얘네들이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아, 이제 이게 이제 과학적인 정설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미생물과 같이 공생한 거는 최소 천만 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고릴라, 침팬지 이렇게 사람으로 갈라지기 이전부터 공생 관계였죠. 근데 그 오랜 기간 이제 공생을 하는 관계가 최근에 깨져가지고 네. 미생물이 화가 많이 나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결과로 당뇨, 비만, 아토피 뭐 이런 질병, 심지어 치매까지도 이제 이 미생물이 아 그래요? 네, 미생물의 반란이에요? 반란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게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얘기입니까? 뭐 지금 논문이 한 6만 편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굉장히 많은 논문으로 이제 동물 실험과 최근에 지금까지는 미생물이 도와줬는데 네. 사람이 이게 미생물을 멀리하면서 멀리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농업을 하기 전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을 이제 많이 안 먹었죠.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수렵채집인이라고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수렵채집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존이나 이제 아프리카에. 이분들은 장내미생물이 우리하고 달라요. 구성이. 왜냐하면은 그 음식들 먹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 2만 년 전에 그렇게 인간이 살았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유전자가 2만 년 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 그렇죠. 예, 지금 먹는 게 혹시 수렵채집인들처럼 드시나요? 저희는 그렇진 않죠. 대부분 가공식품. 가공식품이죠. 예, 밀가루 같은 것도 많이 그러니까. 먹고 쌀도 다 도정해서 먹고 부드러운 음식들 뭐 고기 많이 먹고 네. 가공육 먹고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다 바뀌었어요. 아, 우리의 DNA는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장내 미생물의 DNA는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안 맞으니까 밸런스가 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면역을 조절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특히 생후 태어나서 3개월까지 제일 중요한데 그때부터 이제 면역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질병이 생겨요. 네. 혹시 어렸을 때 네. 김프로님 어렸을 때 아토피 환자들 많던가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아토피 저 어렸을 때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땜빵이 있었지. 땜빵 여기 보라색 뭐 아까진끼인가 그거 바르고 땜빵 있어. 아까진끼. 야, 별게 다. 땜빵 있었다. 옥도전기 뭐 이런 만화, 거. 만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꺼봉이. 네. 네. 아 땜빵 같은 세대. 땜빵 많았지.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토피 환자가 3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 심하게는 이제 뇌질환들, 네. 치매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까지 다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최근에 알게 된 거죠. 이전에는 몰랐던 게 네네. 사실 미생물을 연구한 지는 뭐 3,400년 됐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 장에 예,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만 38조 개의 세균이 있어요. 38조? 조개. 사람이 세포가 30조 개거든요. 사람의 세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아요. 예. 미생물이? 미생물이. 예. 아니 걔네들도 한 세포만씩 따져도 그러니까 사람 세포가 이만하면 세균은 요만하죠. 미생물의 세포는 세포 자체도 작죠. 작다. 세포 수 자체는 미생물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한테 사람의 이게 운영을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안 된다. 세균이 더 많으니까 그 세균이 원하는 걸로 이제 행동하고 드시고 해야 되는 거죠. 농담이신 아.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세균이 원하는 걸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아. 세균이 원하는 걸 드시는 게 몸에도 좋다는 거예요. 38조개면 가끔 왜 우리 저 무슨 요구르트 장내 대장균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100억 마리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100억 마리 넣어봐야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이 없겠네. 아, 그런데 이제 네. 그 요구르트에 있는 또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세균들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맹수 같은 세균이에요. 맹수? 아, 그 업계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38조개가 있는 생태계에 들어가서 아주 능력이 좋으면 막 휘저어서 이 생태계를 좋게 바꿔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네. 외부에서 투입이 돼서 이렇게 몸 안에 들어가서 장에서 이 생태계를 좀 좋게 바꿔주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한 2주 정도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사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빠져나가는데 한 가지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자기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 현재 내 뭐 균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와서 효과를 좋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거는 뭐 별 효과가 없고 어떤 거는 반대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설사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그동안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영양제처럼 드셨다 그러면 이제는 좀 드시고 2주나 뭐 한 4주 정도 드시면은 내 몸의 반응을 좀 보고 네, 그 사이에 내 기분이나 내 배변 활동이나 뭐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복통이 뭐 줄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그 기록을 하셔가지고 네. 효과를 보시고 만약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다 그러면 네. 아니면 오히려 뭐 설사가 더 생기고 했다 그러면 네. 다른 걸 바꿔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거군요. 아, 그렇죠.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라.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경제 얘기 넘어가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먹는 게 한 2만 년 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져서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면 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2만 년 전 식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섭취하면서 뭐 영양소를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시맨의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그냥 갖다가 내 뱃속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캡슐에서 아, 잘 넣어가지고 이 미생물이라는 게 네. 보통 이제 병원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미생물을 이렇게 먹는 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식약처 각국의 식약처에서 다 이렇게 굉장히 이 레귤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발효식품을 통해서 먹었거나 이미 안정성이 이제 이렇게 검증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검증이 안 된 것들은 먹으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세포치료제 같은 신약을 이제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임상시험도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사람의 대장에 있는 세균 전체를 네. 뭐 이렇게 이식하는 방식이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변 미생물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대변에는 대변의 3분의 1이 세균이에요. 에? 네. 3분의 1이나? 네네. 대변이요? 네. 그렇게 세균이 많아요? 아니 그 3분의 1이라는 게 부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게로 성분을... 따지면 무게로 세균이 이렇게 무거워요? 네, 그 물 빼면은 세균이 꽤 많아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네, 매번 화장실에서 한 뭐 거의 조마 1조 마리씩 바깥으로 이제 배출한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죠. 네, 자연계로 굉장히 많은 세균을 배출하고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르면 더 좋긴 한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그 장에 있는 세균들이 이렇게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예를 들면 여기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씩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대장균 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위생 검사 대장균. 그렇죠. 네. 그때 대장균 검출하는 이유는 대장균이 뭐 특별하게 나쁜 세균이라기보다는 이게 대변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위생 상태를 이제 대변하는 일종의 지시 미생물이거든요. 인디케이터. 예. 그러니까 대장균이 많이 나온 데는 예를 들면 지저분한 곳이라는 예, 방증. 식판에서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식당은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아. 그래서 그 이제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잘 우리가 이제 잘 정제해서 세균만 모은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약처럼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몸에? 예, 뭐 사람 몸이라기보다 이제 대장에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뿌려주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 시술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뭐가 좋은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이제 병은 네. 그 CDF 감염증이라고 CDF라는 게 이제 그 세균성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 그 병원균이에요. 근데 그거에 감염된 분들이 보통 왜 감염되냐면은 항생제를 좀 먹게 되면 이 장내미생 항생제라는 게 세균만 죽이는 약이거든요. 근데 항생제가 병원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네, 무차별적으로 죽여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수술을 해서 여기 세균 때문에 이제 약을 먹어도 네. 대장에 있는 세균이 이제 왕창 죽는 거죠. 예를 들면 목 수술을 해서 난 목에 있는 세균만 죽이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항생제 먹으면 온몸에 있는 애들이 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장에 많으니까 그럼 이제 장의 생태계가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병원균이 평상시에는 힘을 못 쓰다가 보통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 생태계랑 똑같아요. 거기 생태계를 무너뜨리면 이제 그 전에 힘 못 썼던 어떤 뭐 악당 같은 종이 막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세균에 의해서 이제 그 염증성 장염이 생기면 네. 심한 경우 치료가 안 되고 사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 복통과 설사와 그런 걸 이제 일으키면서 항생제 먹은 그걸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먹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병원균이 자라는 이제 염증성 상황이 됐을 때 생기고 그게 치료가 잘 안 되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항생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병원균이 자랄 수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세균들이 또 항생제 내성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마지막 방법으로 미생물 생태 복원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직접 미생물들을 주입해 네, 다 이게 통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와. 그런 방식도 쓰긴 하는데 네. 문제는 사람의 장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거든요. 바이러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걸 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네네. 뭐가 있는지를 다 100%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밀고 예, 네, 깨끗하게 예, 그러니까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는데 결국은 위험성이 있지만 지금 환자가 치료를 안 받으면 생명이 위독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프로님 말씀을 이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그렇게 남의 이제 미생물 전체 대변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결국 약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약처럼 뭐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케이크를 드시는데 만들 때마다 막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막 섞여서 제멋대로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죠. 그 제품으로 어렵잖아요. 그 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종의 이제 시술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아주 디파인드된 이런 미생물로 만들어서 네.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죠. 네. 조금 저 글 쓰신 거 보니까 더럽게 사는 게 좋다고. 네네네. 이게 제 철학이랑 굉장히 좀 글쎄요. 일맥상통하거든요. 애들, 항상 저는 애들한테 떨어진 것도 먹으라고 주워 먹으라고 그러죠. 네. 주워 먹으라고. 네. 요거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 저도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어요. 털어가지고. 근데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이 케이스 어떻습니까? 제가 네. 고기를 구웠어요. 네. 그것도 한우 특불 비싸잖아요. 딱 했는데 방금 전에 아주머니가 행주로 딱 닦은 거기에 떨어진 거야. 네. 그럼 먹어 안 먹어? 전 먹어요. 먹어 안 먹어? 먹어야죠. 아, 나는 솔직히 안 먹었거든. 왜냐면 그냥 예를 들면 뭐 아주 말랐었어. 내가 그거 못 봤어. 근데 내가 테이블에 앉을 때 아주머니가 그 행주로 쫙 닦더라고. 약간 물기가 남아있어요. 약간 표피층이 있는 그 상태.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행주 자체가 좀 더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지. 네. 거기 대장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위산이 다 죽여주지 않아요? 위 안에 들어가면? 네? 뭘 먹어도? 그렇진 않고요. 네. 위산이 어느 정도 막아는 주지만 네. 뭐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 대표님이나 교수님이 좀 알아요. 어디에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주변에 있는 거는 그렇게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좋죠. 예를 그렇죠. 들면 이 제가 있는 이 탁자는 여기 있는 세균들은 다 우리 손에서 나온 세균이에요. 대부분 제가 검사해볼 수도 있지만 해보나 마나 여러분 해봤으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위에 있는 세균은 다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이고
제가 이제 좀 더럽게 살라고 말씀드린 건 더럽다기보다는 자연의 예, 흙이라든지 예, 이런 걸 좀 더 접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예, 괜히 이렇게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 안 하면은 여기 사실 안 좋은 세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보다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안 좋은 세균들이라도 먹어서 걔네들과 익숙하게 지내는 게 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거보다는 네. 예, 그거보다는 그 자연에 나가서 예를 들면 아이들을 보시면요. 네.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 다 흙이 놀이터 자체가 없었지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숲에서 놀고 뭐 이런 지금 아이들은 놀이터 가보십니다. 우레탄인지 네. 이런 걸로 돼 있고 또 그나마 놀이터에 나온 애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놀이터가 실내 놀이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제 면역이 제대로 이렇게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생물 자체가 네. 이렇게 바람직한 미생물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숲에서 돌아다녀서 어떻게 흙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생물은 바람직한 미생물이고 네, 그런 식당에서 행주로 훔친 후에 거기 떨어져 있는 그걸 툭불에서 네. 묻어서 들어오는 미생물은 나쁜 미생물이에요. 근데 툭불이면 먹을지 괜찮을 것 같아요. 삼겹이면 버려요?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돼요. 삼겹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툭불이면 먹어. 근데 리스크는 같으나 네. 가격 차이 때문에 트라이 해볼 만하다. 아 근데 그거 사실 그거 먹고 뭐 이렇게 아프거나 그런 가능성은 네. 적어요. 네. 그리고 뭐 이미 생후 6개월들 다 지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이제 뭐 큰 영향은 없을 그러면 수 균이 들어오면 위에서도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위산이 다 죽이지는 않는다. 많은 세균이 죽지만 상당 부분 살죠. 그럼 그건 장까지 가겠죠? 네네. 그러면 장에서는 스트레인저 네. 모르는 녀석이네. 장에서 대부분의 세균들이 이렇게 버티긴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타이트한 생태계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견고한 생태계가 구성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병원균은 들어가도 이제 죽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병원균 누가 죽인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은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물질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생제라는 약을 네.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네네네. 처음 만든 것도 곰팡이가 내서 곰팡이가 세균 죽이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마이신 종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다 세균이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아, 거기에 들어간 무기다. 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유리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사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자기가 사는 환경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힘을 못 쓴다. 힘을 못 쓰죠. 원래는 그 환경에 예, 그래서 뭐 피부에 있는 세균은 네. 이제 장에 들어가면 힘을 불리하죠. 못 쓰고 장에 사는 세균이 따로 있군요. 그러면 그럼요. 예, 예, 이거 어떻게 99회 특집으로 건강 상담이요? 이렇게 이제 건강 대장 건강 특집이야. 네,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제적인 혹은 뭐 상업적인 뭔가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로 뭐 무슨 약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생태계 만드는 뭐 무슨 상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질병과 연관이 돼 있고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임산부 단계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산부의 대변을 이제 쥐에다가 이렇게 먹이면 마이크로바이옴 이전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임산모가 아닌 그 여성의 같은 나이 또래의 대변을 이제 쥐에다 옮기면 네. 똑같이 먹여도 임산부의 대변을 먹은 쥐가 비만이 돼요. 비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건 똑같이 먹어도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이제 비만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생태계가 이제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비만을 일으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다른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치매를 일으키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있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키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이 그걸 하는지는 밝혀내셨어요 혹시? 그걸 이제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가지고 질병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또 다른 또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천 랩이 네. 랩이 천 개까지 간다. 계속 실험해야 네. 되니까. 아, 그런 거죠? 그거 이제 게임에서 많이 하는 용어인데 맞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주장이 의학계에서도 그래 그건 맞지 그래요. 공인된 주장이냐 이거죠. 아 그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만은 쓰는 칼로리보다 네. 먹는 칼로리가 많으면 네. 생긴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고. 아니, 물만 하죠. 먹어도 찌는 사람도 많아. 자세히 보면 물 말고 많이 먹는 거죠. 집에 가서 확인해 봐요. 물과 함께. 그 칼로리로 살이 찌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네. 그때 마이크로바이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네. 먹는 것 빼는 건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말고 또 이제 다른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니까 둘이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네, 네.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날씬한 비만. 그래요? 네, 그런 쌍둥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의 대변을 또 이제 쥐에다가 이식을 하면 그 쥐를 똑같은 음식을 먹여도 이 뚱뚱한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가지게 된 쥐는 똑같이 먹어도 식욕도 왕성하고 살이 쪄요.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해서 많이 먹어요? 아니면 똑같이 먹어요? 아니, 많이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데도?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쪄요. 그럼 그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네. 대사가 이제 살이 찌는 대사가 되는 건데 흡수를 잘하는구나. 예, 보통은 이제 그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소나 돼지를 키울 때 네. 항생제를 미량을 섞여 먹었거든요. 소나 돼지한테 네. 음식에다. 예.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그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유는 잘 모르는데 항생제를 조금씩 먹이면 얘네들이 살이 쪄요. 경험적으로 알았고. 아, 네. 병나지 말라고 먹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고 소량을 먹이면 살이 쪄요. 똑같은 화료를 줘도. 그 말은 그렇죠. 사료의 흡수율을 높인다는 거네요. 근데 녀석이.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그거 맞는 말씀인데 살이 더 찌는 거죠. 흡수율보다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항생제를 먹으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이렇게 좀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비만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 소나 돼지가 흡수율이 좋아서 살이 더 이렇게 튼실하게 잘 찌는 게 아니고 비만이 유도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대사 질환, 특히 이제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묶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관을 많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우리나라 대학병원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런 질병의 원인의 하나인 건 분명히 맞고요. 그거를 또 그 동물 실험을 해서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런 것들이 또 완화되는 것들 볼 네네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예방과 치료에 우리가 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당한 근거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럼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야? 이게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그 네. 척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어떤 것이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고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거죠. 네. 개발하셨어요?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병원을 통해서 이제 검사 서비스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럼 대변 검사를 하면 나옵니까, 그건? 예, 대변을 이제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써서 한 모델에 넣어서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몇 점인지 알려주는 거죠. 100점이면 퍼펙트 건강해. 아, 뭐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100점이 뭐 높을수록 좋긴 한데 저희가 스케일이 뭐 퍼펙트라는 건 없어요. 100점은 거의 없겠지. 네, 그리고 이제 퍼펙트라는 개념은 아니고 제가 퍼펙트라는 걸 몰라요, 사실. 그렇겠죠, 사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가 한 25가지 정도 질병의 환자들의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정상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지수를 만들어낸 거죠. 아, 이걸로 보면 꼭 뭐 그걸 어떻게 보내나요? 뭐 택배로 보내요? 우리 체면봉투 옛날에 아니 그냥 택배로 보내시면 돼요. 한 명이 갔다 와. 지금 오신 김에 그냥 인편에 보내지 뭐 인편에. 인편으로 인분으로 어떻게 보냅니까? 인편에. 아 근데 진짜 옛날에 뭐 체면봉투 하듯이 그렇게 떠갖고. 아 뭐 아주 편안하게 하실 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키트를 잘 만들었고요.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키트가 있습니까? 네네네. 키트 뭐 저 보여드릴까요? 키트 있는데. 아니 아 그럼 그 키트에다가 이렇게 저의 그걸 담아서. 다시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네, 분석을 택배로, 해주시고 네, 택배로 오면은 저희가 네.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보고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알려드리고 환자의 장내 미생물 상황과 비슷하면 아, 이 친구도 이런 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병을 예측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실제 네. 병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게 얼마나 이렇게 예, 그 상태가 우리가 여기 이제 보통 불균형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나 불균형이 심한지를 본인이 알면 네. 이제 그걸 관리해서 균형이 맞도록 이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일종의 근거 자료를 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라든지 뭐 혈당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좀 비싸겠네요?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 옛날엔 뭐 유전자 검사도 엄청 비싸잖아요. 되게 많이 싸졌죠. 요즘 뭐 한 10몇만 원 이러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 정도. 아 그래?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생물 쪽 유전자 검사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사람은 유전자 검사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이제 해봤는데요. 친자 확인? 아유, 그거는 친자 확인은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근데 네. 갑자기? 아, 저는 뭐 관심이 있으니까 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부계하고 모계가 네. 어떤 루트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국까지 그게 검사됩니까?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석해준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내 거 보내면 니네 조상은 400년 전에 요렇게 올라온 요 네, 사람들이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네. 게 있고 네. Y 크로모섬은 또 남자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Y 크로모섬하고 Y 염색체하고 미토콘드리아 각각 보면 부계와 모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이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 유전체, 인간 게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 비즈니스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그 활발한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그 조상 찾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누군지 왔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있어도 만약에 뭐 그 뭐 다른 먼 나라에서 최근에 왔다 그러면 기분이 다 나쁘실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요. 나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왔어 뭐 이런 하멜이 네 삼촌이야 뭐 200년 그렇지. 전에 네덜란드 왔을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표가 날 텐데 딱 해보니까 150년 전 일본이네. 일본에서 왔어. 골치 아픈 거지. 내가 하민. 하여튼 뭐 일본인하고 네. 중국이나 한국인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그 유전체 게놈을 보통 그건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변하니까.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계속 변해요. 자기가 어떤 그 식이를 하느냐, 네네네. 뭐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 어떤 걸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관찰해서 그 몸의 건강을 네. 이제 지키는데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에 일종의 바이오 벤처를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0년 정도 계속 연구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걸 이제 기업이라는 건 이제 상업화해서 네. 뭔가 이제 투자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인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는 상업화해서 주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됐으니까 저희 신강에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어떤 수익 모델입니까? 아까 그냥 대변 검사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10만 원씩 받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뭐 한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검사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검사와 함께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개선. 네, 개선인데 제가 이제 그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노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네, 저희가 그거를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이런 그 먹는 먹는 뭐 그
그 다른 어떤 그 미생물 저희 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생물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먹어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조절, 그러니까 검사와 조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까지도 좀 같이 이렇게 아 앱을 네 저희가 이제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좀 이제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어떤 개념의 어떤 그 건강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대장에 관련된 게 많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뭐 비만, 당뇨, 뭐 이런 그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네. 진짜 그냥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꼭 해보고 싶은 게 네. 약간 제 과민성이거든요. 저도 과민성 대장. 예, 근데 희한한 증후군이 제가 있어요. 저기 우리 가족이 굉장히 잘 가는 그 고깃집이 있거든. 갔다 오면 항상 설사. 아, 100%에 100%. 그래서 내가 거기 오면 단골이라서 이렇게 뭘 주냐면 그 뭐라 그러지? 육회? 육회를 네, 줘요. 네. 육회를 먹어서 그런가? 그건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보고 그것도 덜 익히지 않고 원래 사실 덜 익혀야 맛있잖아요. 네, 네. 그지? 혹시 몰라서 그것도 완전히 익혀가서 먹어봤는데 여지 없는 근데 그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가서 보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집이 하물며 그 집이 제일 비싸가 비싼 집이면 불구하고 안 가시려는 그 어떤 심리적인 비싸니까 응? 스트레스 받는 아, 거네. 그렇구나. 가면 100% 내가 내는구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비싸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게 다음번에 가서 제가 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네. 뭔가 그 집에서 먹은 어떤 그 고기에서 혹은 네. 음식에서 오는 그 미생물이 나의 대장 생태계를 일시적으로 파괴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혹시 숟가락? 그 사람이 이제 100%야. 먹는 건 아니면 식에 따라서 제가 한 5일 전에 저 변이랑 오늘의 변이 이제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날은 굉장히 좀 탄탄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만약에 채취한다고 하면 네. 두 개의 결과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까? 아니면 어쨌든 한 사람의 장에서 비슷한 식에 나온 거기 때문에 비슷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평형이라는 좀 이렇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유지를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본인은 만약에 뭐 아 나 뭐 며칠 동안 이제 괜찮게 이제 변을 봤는데 갑자기 설사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해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설사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거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험도 해봤는데 식이를 평상시에 굉장히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던 사람이 한 2-3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완전히 채식.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푸드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홀푸드 위주로 채식을 하게 되면 급격히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균이 한 40분 정도에 한 번씩 분열할 수 있거든요. 40분에. 네. 근데 이틀 동안 식이를 완전히 바꾸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걸 먹는 세균들이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상추 좋아하는 녀석들.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정밀 영양학이라는 게 분야가 새로 이제 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확하게 어떤 미생물을 타겟팅해서 가는지. 예. 그래서 정밀하게 이걸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같은 걸 써서 우리가 이거를 딱 보고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예, 그런 식의 이제 날도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넌 토마토 세 알에 뭐 애호박 한 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뭐 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분말로 섞어가지고 우리 정프로님 뭐 몇 월 며칠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맞춰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네.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게 크게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아졌을 때 돌려준다든지 좀 안 좋아지는 걸 막아준다 이런 거고 네. 아주 많이 망가졌을 때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고 그럴 때 사용하는 또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약처 같은 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완전히 또 다른 예, 임상합니까 임상? 그 네. 약에게는 FDA 예, 네. 네, 완전 가고 그런 거예요? 아, 저희는 삼상 삼상 노이로제가 네. 있어 가지고 올해만 지금 몇 번째야 삼상이. 네, 저희는 그 삼상 전에 라이센싱 아웃 하는 게 그렇죠. 목표고요. 네. 잘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상까지 마. 네.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도 긴데 또 다른 10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네. 뭐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외국에도 지금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네. 미국에도 있어요? 아, 미국에도 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새로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안 지 한 10년밖에 안 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약을 만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서 이제 막 그 신생 기업들이 좀 많이 하고 네. 이제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좀 하고 있어요. 제일 그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허가가 난 약은 없어요. 네, 아직은 그래서 임상 이제 2상 네. 1상 3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절대로 이제 선진국 제약 회사에 비해서 이제 뒤떨어진 거 아니고요. 늦진 않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데이터라든지 또 인정관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이제 아, 우리 토종 기업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네, 아니 살아남다기보다 저희가 기술력을 절대 아닌데 마이크로바이옴이 10년 됐다는데 10년 전부터 그렇죠 이 첫 내부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스타트 라인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뭐.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들어간 어떤 막 압도적인 자본 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한국 사람 장은 또 한국 사람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 한국인 장이 한국인 장내 미생물이 미국인에 비해서 훨씬 좋은 상태예요. 네, 그거는 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네, 좀 채소를 냄새 많이 나게 돼. 네? 냄새 많이 나. 그건 좀 한국인이요? 아니 미국인. 아 고기 먹는 애들 냄새가 엄청난데. 갑자기 사람들 냄새 화를 냈어요. 아니, 걔네는 나온데 내가 들어가 봤을 거 아니냐 미국에서 지하철에서 한번 들어가 아우 왜냐하면 걔네 화장실에 강력한 방향제를 쓰는 이유가 걔네들 자체 냄새가 심해서 그런 거야. 거기가 아니 미국인들이 장이 더 짧다고 그랬나 길다고 그랬나 그런 얘기했던데 그건 팩트입니까?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 미국도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안 좋아진 게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한 100년 안 쪽이겠네요. 100년 훨씬 안 쪽이죠. 아. 네.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데 1900년대 뉴욕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네. 보세요. 그러면은 다 날씬해요. 뉴욕에 있는 사람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공식,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 네. 이런 게 이제 많아지면서 그런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인종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인종간 차이보다는 시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더 크군요. 네, 왜냐하면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네가 먹는 게 바로 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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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네가 그런 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공육 같은 게 굉장히 안 좋군요. 예를 들면 부대찌개 같은 거는 짠데다 가공육 막 엄청 들어가니까 그런 건 좀 아, 뭐 안 좋다기보다 저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생각하는 식단은 네. 뭘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드실 건 드시고 네.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걸 먹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가 뭘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쭉 해서 소장에 소화가 되죠. 네. 그럼 이제 대장에 미생물이 와글와글 있는데 네. 그러면 소화를 다 시키면 미생물 뭘 먹나요? 아 그럼 소화가 좀 덜 되는 걸 먹으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는 거. 그게 아 그게 홀 뭐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 건데요. 아, 그게 소화가 덜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 네. 미생 그러니까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해 보면 쥐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걸 먹잖아요. 네. 보통 뭐 밀가루 같은 걸 먹으면 쥐 대장에 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고 세균 사이에 이렇게 점막이라는 게 끈적끈적 입안에 점막이 점막이 두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생물이 먹을 게 없으면 얇아요. 점막을 먹어요. 네, 점막 먹는 세균이 있어요. 그러면 점막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장의 표피 세포는 한 겹이에요. 저게 장상피 화생이에요. 그게. 네, 맞죠? 보통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장상피 화생. 장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약해져서 뚫리거나 이러면 이제 그 안에 안 좋은 것도 싹 들어가면 간으로 가고 그럼 염증이 막 생기고 지방간 생기고 비만. 그러니까 그 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미생물 먹이 안 먹이면 네. 얘네들이 내 장
장을 먹는다는 장 거죠. 장 점막을 먹는다. 그 생각 그 상상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뭘 먹으면 미생물 먹이가 되나요? 번미 같은 거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곡식의 껍질 예, 이제 많이 있고요. 왕겨 그러니까 도정하지 않은 살. 왕겨를 먹기 힘들고. 왕겨를 어떻게 먹어요? 네, 왕겨를 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도정을 좀 덜하면 네. 이제 그게 많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식이섬유가 좀 많은 것들이 좋고요. 견과류 같은 거 좋겠네요. 견과류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뿌리 식물 있지 않습니까? 당근이라든지 그런 걸 먹어라. 양파도 괜찮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드신다 그러면 네. 사과 껍질에 팩틴이라고 하는 미생물 네. 먹이가 많아요. 껍질까지 먹으라는 거죠. 아, 그렇죠. 저희는 꼭 껍질을 먹거든요. 네. 껍질만 먹는 것도 좋습니까? 그럼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껍질만 드시면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아니 세입자를 위해 사는 거야. 사과 깎아 먹는 나라 거의 없어요. 아 사과요? 아 사과를 누가 이렇게 촥 깎아가지고 그냥 뽀개 가지고 잘라서 먹는 거지. 맞아. 응?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두 같은 것도 네. 이제 이렇게 그 껍질채로 먹는다든지 뭐 건자도 먹는다. 근데 너무 이제 단 거는 네. 단 과일은 이제 과당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 저는 선호하진 않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좀 홀푸드 기본적으로 예, 뭐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웬만하면 껍질 먹는 게 낫겠네. 참외 같은 것도 껍질채 먹고 참외는 수박은 불가능하겠지만 수박 껍질채 먹고 계란 껍질 어떻습니까? 에헤이, 그거는 네. 방송 퀄리티 생각하셔야죠. 네. 근데 그거를 네. 이제 보통 먹기가 이제 쉽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네. 그래 챙겨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보통 그 대중들은 뭐 이렇게 약 형태로 먹기를 원해요. 심플하고 편하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만들고 근데 아까 우리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기 몸은 자기가 이렇게 관찰해서 자기의 평생 동안 자기 몸을 갖고 이제 실험을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설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이제 메모를 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죠. 그게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제 원인도 찾으실 수 있고 주로 먹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정프로랑 싸웠더니 다음날 설사 먹는 거보다는 이제 저는 배변 활동을 이제 기록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설사를 했다 그러면 그때 이벤트 적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한번 설사를 했는데 샤인 머스켓을 먹고 했거든요. 적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적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먹었던 걸 기억을 해야지 피해야 될 네. 음식을 알 수 있고요. 네. 설사할 때 내가 어제 뭐 먹었죠, 아침에 뭐 먹었죠가 다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나요? 아 감으로 좀 오는데 보통 이제 먹는 걸 기록하는 어떤 앱도 많은데 네, 그 먹는 거를 기억하기 쉽진 않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앱을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그 배변 활동하고 매일 기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이렇게 좋아지고자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이제 기록해서 자기 데이터로 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앱도 이제 만들고 있죠. 네. 네. 상추 안 씻어서 먹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거는 뭐 미생물하고 상관없이 네. 거기에 있는 무슨 먼지도 있고 무슨 농약 같은 거 좀 남을 수 농약은 이제 보통은 남아 있진 않지만 좀 그런 건 씻어 먹는 게 낫죠. 씻어 먹어요? 예. 네. 네. 귀찮은데. 그럼 그렇게 미생물의 먹이들을 많이 먹어주면 장내에서 내 상태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저절로 잘 자라요? 잘하죠. 예. 네. 굉장히 예. 그 먹는 거에 잘 반응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저희가 프로보텔라라고 하는 세균인데 그 세균은 제가 채식을 하면 바로 반응을 해요. 2-3일 만에 한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녀석은 항상 유익한 기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장내 세균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몸 안에서 네. 그 부틸산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부틸산은 아마 냄새 맡아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고약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오랫동안 안 씻거나 그 양말 이런 데서 고약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냄새인데 사실 그게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그 부틸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은 부틸산을 만든 세균이 많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먹이가 되는 걸 넣어줘야 부틸산을 만들거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미생물 먹이. 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그 프로보텔라고 하는 한 좋은 세균은 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그 수렵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다행히 두 번째로 많은 세균이에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근데 미국인한테 가면은 네, 많이 떨어지죠. 근데 네. 그런 미국인이 뭐 한 이틀간 채식만 하면 다시 그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 있죠. 이틀 아주 세게 해야죠. 채식을. 아주 그냥 새끼를 쫙 해서 하면 많이 늘어나는 늘어나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그 카렌족이라고 소수민족이에요. 네. 이분들이 소수민족인데 태국 근처에 난민촌에 맞아요,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그 쇠로대 이걸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시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난민촌에 있었는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 난민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난민촌으로 계속 이렇게 난민들이 오니까 예, 그때 이제 미네소타 대 교수들이 이거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난민촌에 있을 때는 그 거친 음식, 홀푸드, 가공식을 못 먹으니까 없죠. 맥도날드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 난민촌에는 네. 그 패스트푸드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미국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보텔라가 잠에서 줄어요. 미국에 있는 기간이 길수록 점점 더 줄어요. 그리고 살은 더 쪄요. BMI 지수라고 해서 살찔 때 예, 그게 점점 살이 더 찌고 네네. 프로보텔라는 줄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점점 깨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보면 그 관찰을 통해서 보면 이게 시기가 네네. 결국은 이제 그 다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정프로님이 그 난민촌에 가시면 네. 프로보텔라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 장내 미생물한테는 좋을 수 있죠. 네네. 애 때부터 그렇게 먹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아, 아이들은 또 생태계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는 예. 그 장내 균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막 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근데 정상분만을 한 아이는 엄마의 이제 산돌 타여서 오면서 네. 엄마의 질에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흠뻑 뒤집어서 샤워, 네. 미생물 세균 샤워라고 저희 네. 하는데 그러면서 입안으로 들어가겠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때는 유산균이 좀 많이 이 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왕적이로 태어나면 엄마의 그 질에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디 어떤 세균이 들어올 거예요? 세균이 배 쪽에 갈른 쪽. 아니 그러니까 배 갈라서 이제 애를 네. 꺼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애 세균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어? 엄마 젖 제일 먼저 먹는 거겠지. 아 그거보다 배변.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데 있는 생활 세균. 네, 이런 세균 들어가. 사람 피부에 있는. 아 만지니까. 별로 안 좋네. 간호사가 뭐 만지든. 네, 그래서 이제 잘못만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우리가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비만 이런 게 이제 점점 많다고 되겠죠. 예.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차이에서 오는 그 질병 발생 이런 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결과 예, 역학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샤워 한번 해 주면 안 됩니까? 그 낳고 나면 물론 이제 저 자연 분만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그 경로는 다른데 네. 바구니에 딱 내려놓은 순간 그다음부터는 올 더 세임이잖아요. 아 근데 이미 그 정착을 먼저 누가 하느냐 가지고 일단 처음에 좀 한 10초 정도 차인데 아니요 10초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나오는 시간이 네, 좀 꽤 되죠. 그때 이제 훅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 출산 과정에서 그래서 좀 지나면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 단계에서 너무 중요한 단계에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발달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그럼 그걸 이렇게 살짝 묻혀갖고 이렇게 아이한테 조금 발라주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하게 된다는 논문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시술. 근데 이제 대기 예를 들면 이 공기 중에서 하는 거와 네. 어머니 나오면서 질 내에서 하는 거와 좀 차이가 다르게 될 수가 있겠지. 다를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모유에는 그 밀크 올리고 사카라이드라는 이제 다당류가 있어요. 네. 보통 사람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유 안에 이렇게 소나 이제 다른 동물의 그 모유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만 한 20% 정도 되고 종류도 한 200가지 돼요. 사람만 아주 복잡해요. 근데 요 그 밀크 올리고 사카라이드라는 거는 아이는 소화를 못 시켜요.
아이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먹이려고 이제 엄마가 만들었잖아요. 모유를. 근데 아이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미생물 타겟팅하는 거죠. 미생물을 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그걸 진화적으로 디벨롭한 거예요.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분유에는 그런 성분을 못 넣어요? 분유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성분을 못 만드니까 못 넣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만들어서 넣긴 하는데 그 200가지 못 만들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모유가 좋다는 게 분유하네. 네,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화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가 소화도 못 시키는 걸 엄마가 만들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미 세팅이 딱 돼 있는데 우리가 자꾸 뭐 이상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딱 공생관계 세팅이 쫙 돼 있는데 우리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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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죠. 네. 그러나 한 창조주가 1.1핵도 다 계산해서 한다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꼭 생각하면 그 시장 규모를 대충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 시장 규모는 뭐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왜냐하면 대충 들어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제가 뭐 추정치를 뭐 외국 기관에 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다 합쳐보면 거의 3천만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겹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도 네, 보수적으로 봐도 한 절반 정도는 네. 뭐 아토피, 그다음에 비만, 당뇨, 골다공증. 뭐라도 불편한 건 대부분 대장에 네. 미생물 균형 깨져서 그런다는 거라. 예를 들면은 그 갑상선 증후군 같은 네네네. 경우도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요. 대부분 면역 질환이 많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네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우리 뇌에 있잖아요. 네. 뇌에도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뇌에 있는 면역 세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이렇게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뇌 세포와 연결되는 건데 아, 네. 네. 기억을 이제 아주 금방 까먹잖아요. 네네.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네네. 근데 이게 아주 강하게 되면 기억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겼다. 네네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이때 이제 이걸 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줘요. 그걸 면역세포가 하는데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으면은 그걸 잘 못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자꾸 그거 생각하네. 기억하기. 그래서 아, 이 트라우마 신드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그걸 쥐로 해가지고 또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런 치매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파킨슨 이런 네네. 것뿐만 아니고 이런 기억력 또는 공포를 기억하는 거 또 우울감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하고 장은 이게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신호가 와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원시시대에 뭘 잘못 먹으면 빨리 이게 막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하고 뇌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뇌가 안 좋고 뇌가 안 좋으면 장이 안 좋고. 그런데 네. 그 중간에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네. 네, 아 이거는 후천적으로 그런 거예요. 장에 어떤 프로블럼이 생기면 네. 뇌가 안 좋아진다.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 안 좋아진다기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뇌에도 면역 세포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염증이 생기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질병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야, 그러니까 뭐 그 제품에서 장 건강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네. 그런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철저하게 며칠 세게 하면 이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집니다가 결론이라면 채식하면 되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예,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예, 아니 이 모든 병이 다 났는데 채식이 뭐 힘들어요, 니들? 해보십시오.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결국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 며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거 네? 해서 하면 그때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지.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은 뭐 2주 동안 이렇게 좋은 식단을 해도 이제 좋아지는 게 좀 오래 걸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변화가 확 온다는 거지 이게 좋은 상태로
네. 또 오래 유지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생활 습관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니까 그렇겠죠. 네. 사실은 건강을 관리해 주는데 네.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헬스케어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이해하고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 자기를 대상으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자가 CEO다. 아, 내 몸의 CEO.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여기 밑에 38조 직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어떻게 이걸 매뉴플레이션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충분히 정보를 주고 네. 예, 그거를 또 자기 걸 기록하고 예,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게 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측정 방법이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네네네. 거죠. 그게 없으면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가 안 쌓이죠. 네? 예, 측정을 예. 해야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정프로님 같으면은 뭐 같은 나이 또래 한국인 남성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이렇게 본인의 히스토리. 거를 쭉 보면서 이제 네. 자기의 이제 이 정상이 생겨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거기서부터 어떤 그 안 좋게 되면은 그걸 네. 바꿔야죠. 안 바꾸면은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파라다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앱을 깔아야 되겠네. 앱보다는 일단 검사부터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네, 갔다 와. 지금 자꾸 저를 들이미세요. 저희가 네. 지금 그 아직 상용 서비스를 저희 하고 있긴 하고 한데 아. 지금 저희가 그 국민들 대상으로 네. 이제 시민과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검색창에 스마일 바이옴이라고 치시면 저희 이제 프로젝트 쪽에 갈 수가 있고요. 시민과 프로젝트는 저희가 IRB를 받고 하고 있는 거고 네. 누구나 건강한 성인은 참여하실 수가 있고 IRB는 뭐예요? 그러니까 연구 윤리를 지켜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을 검사해 드려요. 공짜로? 네. 그리고 그 두 번을 하시는 사이에 2주 동안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민과학 프로젝트라는 데서 신청을 하시면 모바일에서 되니까. 스마일 바이옴 이렇게 검사. 바이오미. 그것도 네.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 체변해 가지고. 네, 거의 같습니다. 키트는 택배 네, 보내고 저희가 착불로 받으니까 네, 무료로 아, 택배비도 네, 네, 그래서 그 프로바이오틱스 드신 것이 정말 이게 낫겠다. 네,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시면 좋죠. 스마일 바이오미. 바이오미. 왜냐면 뭐 교수님 다 이렇게 아는데 또 아 이거 제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아, 그럼요. 아 임명성, 저는 임명성도 딱 유지. 저는 누구 건지 몰라요. 네. 아니 모르겠어. 이 분체 많구만 이거. 그리고 세 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또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 뭐 각자 또 해보실. 수. 근데 저희가 그걸 이제 이번에 3,000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1,600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한국인 장에 한국인 특성들이 나타나요. 네, 예를 들어서 유산균 중에서 바이셀라라고 한 유산균이 한국인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래요? 네, 그거는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거야? 아, 그건 아니고요. 바이셀라라고 한 유산균은 김치에서만 나와요, 보통.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만 김치를 먹으니까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어떤 기능을 해요? 유산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이니까 몸에 들어가면 잘만 작동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러 명을 이제 3,000명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네.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반응을 좋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이 그렇겠어요. 있고 오히려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2주 동안 먹어서 제일 아 이건 좋은 반응이다 그런 걸 어떤 징후로 저희가 판단합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앱으로 네. 본인의 그 대변의 성상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상태인지, 뭐 설사, 변비, 이제 중간에 아주 좋은 상태 이런 것들 본인이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침에 기분 복통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든 그 인공지능 같은 걸로 이제 만든 그 지수가 있어요. 그 점수. 그 다음에 좋은 세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안 좋은 세균이 얼마나 줄어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그 일반인들도 저희가 이제 드리는 리포트를 보시면은 아 내가 좋아졌거나 나빠졌거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 스마일 바이오미 한번 저도 바이오미 미 예 그거 한번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저희가 오늘 몇 명까지 받아주신다고요? 아 저희가 3천 명까지는 큰일이네. 예. 그런데 우리가 뭐 5분이면 일단, 뭐 그냥 끝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주말에 들 거니까 먼저 보내자. 이런 그러면 그 방송 윤리에 어긋납니다. 아, 그래? 예, 저희도 딱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 업로드 된 시점부터 저희도 시청을 할 겁니다. 예. 그러나 업로드 깔아주니 그러나 업로드되는 그대로 받아먹는구나. 자, 오늘 저희가 아, 이 천랩의 천종식 대표님 그리고 예, 미생물 학자신 이분 모시고 아,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새로운 좀 신개념 단어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마 이 이런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가능성도 좀 봤는데 나는 아, 예.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건강의 증진에 네. 그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험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야. 네. 누굴 실험했겠어? 본인부터 하셨겠죠. 가족을 했을 거야. 가족. 네. 제가 그 가족을 알거든. 네. 혈색이 엄청 좋아요. 네? TMI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천종기 대표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몰랐던 걸 예. 우리가 사실 99번째 중에 이렇게 몰랐던 건 처음인 것 같다. 대충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예? 이거 의사들도 인정해요? 즉 그 이른바 양의라고 하죠. 회의가 있어 저기. 네, 의사 몸은 6만 평이라잖아요. 네, 하시고요. 제가 뭐 의사 선생님들 하는 학회에 뭐 정신과부터 시작해서 소아기내과, 가정학과 다 가서 강의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쓰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의대 교과서에는 아직 안 올라온 새로운 분야라서 의대 교과서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아주 최근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거의 네. 3년 전 안에 있는 나온 논문들을 제가 얘기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까지 아직 간 것들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뜨는 분야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천랩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전혀 늦지 않았고 꽤 빠른 네, 진입을 하신 뭐, 거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네. 그 표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래도 꽤 많이 끌어가듯이 우리 저 대표님이 이 응가 쪽으로는 좀 많이 전 세계를 좀 끌어가 주셨으면 나중에 아, 중요하지 하루에 네. 한 번인데 네. 매일하는 거니까 반도체야 사실 뭐 우리가 매일 안 쓸 수 있잖아요. 아침에 네. 아침에 딱 상쾌하게 하면 하루가 좋죠. 네. 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죠. 아 그래서 장뇌삼입니까? 아 그건 아닙니까? 장뇌삼은 아니고요. 네. 장뇌축이라고 저희는 아, 장뇌축이에요. 장뇌축. 네. 네. 자 오늘 99번째 네. 게스트 천종식 대표님 모시고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아주 신기한 이야기 미래를 상당히 많이 바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런 거 건강 이런 거 가끔 하자. 한 번씩 해야 돼요. 괜찮네. 네. 다음번에는 예를 들면 뭐 피부과 의사 선생님 모시고 다음번에는 뭐 내과 이렇게 가면서 네. 하여튼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아, 안 하겠습니다. 천랩 안 랩.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천랩 대표님이시자 서울대학교 예. 미생물 학자신 우리 천종식 교수님이자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